안녕하세요. 션샤인댄스 TV 구독자 여러분, 또 오늘도 역시 지루박 머리, 목, 허리 세 번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거는 540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한꺼번에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자비교로 빠진 상태에서 여성을 보내고 따라가서 다섯 한 후에 여성을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해주고 나서 머리를 써요. 머리를 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어깨가 빠지거나 하지 않고요. 몸이 돌면서 셋, 넷, 여기서 다세워서 편안하게 올려주고 따라가서 자비켜로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손으로, 지금 제가 이쪽에서 뒤에서 손 모양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540도를 돌면서 여성을 한 바퀴 반 도는 거를 알려드렸고, 이제 여성이 가서 좌로 돌아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그 손이 필수적인 게 왼손이에요. 자, 셋, 넷, 다섯, 여섯까지는 여성이 편안하게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다섯, 여섯이에요. 하나, 둘 갈 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듯이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미아쌤 손바닥은 땅을 보고 저는 하늘을 보게 한 후에 하나, 둘 이렇게 목에 대요. 제 왼쪽 목에다가 댑니다. 이렇게 대고 나서 몸이 돌 거잖아요. 몸이 돌면서 이 손으로, 이 손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셋, 넷, 다섯에 이렇게 잡혔죠. 잡힌 상태에서 여성은 손을 들어주면 좌로 돌아로 해서 빠져서 제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허리로 도는 거는요. 여성이 이제 우로 도는 거를 하실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하면 우리가 전 시간, 전전 시간에도 허리로 돌 때는 손은 제 손이 미아쌤 검지손 요 날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하나, 둘, 몸이 돕니다. 이때 이 허리에 있는 손, 이 허리에 있는 손을 이 손으로 이렇게 똑같이 목 하는 거죠. 이렇게 당기거나 뭐 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몸이 돌면서 셋, 넷, 다섯이 잡혔죠. 여기서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제가 이제 머리로 쓸 거예요. 머리로 써서 540도를 돌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쓴 상태에서 몸이 돌라 그랬죠. 팔이 도는 게 아니고 어깨가 도는 게 아니에요. 몸이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제 제가 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왼손 하늘을 보게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 됐어요. 그죠? 되고 나서 오른손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돕니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제 허리로 갈 거예요. 허리로 갈 때는 손 날을 잡으라 그랬죠. 이게 검지 날, 요 손을 잡는 거예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몸이 돌면서 이 손으로 받는 거예요. 다섯에 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걸 할 때 몸이 먼저 도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발이 먼저 돈다거나 발을 꽈서 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몸이 돌면서 여성을 따라가서 옆에 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이제 보시는 분들의 이제 바리에이션이 장착이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고난이도 540도를 돈다든지 두 바퀴를 돈다든지 하는 게 가능해지니까요. 한번 열심히 연습하셔서 이제 본인만의 발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540도 돌면서 머리, 목, 허리 하는 거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달아 하셔도 되고요. 자비결을 한 번씩 섞어서도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형태도, 솔로 형태도 이해하셔야 되고 또 발이 아주 그냥 생각 없이도 나올 정도로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손동작하고 같이 보여드리고 나중에는 발동작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성 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에 있던 여자를 잘 이렇게 지나가게 한 다음에 다섯, 여섯, 하나, 둘의 머리를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예, 이번에는 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반복해 드릴게요. 몇 번. 하나, 둘. 이제 맨 처음에 무조건 자비결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하나, 둘에 이제 머리를 쓰겠습니다. 하나, 둘. 예, 여성 손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두 번째 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비결을 하셔도 되고요. 발동작만 일단은 충분히 연습하세요. 반복해서 손동작은 예 발동작이 된 다음에 또 연구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넷 일단은 자비결을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비켜 먼저 하시고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거는 540도 제 거 참고하셔서 꼭 마스터 한 다음에 하세요. 자 그렇게 발이 마스터가 됐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비켜로 먼저 여성 보내드리고 머리를 쓸게요.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허리로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머리로 한 이렇게 자비켜로 시작해서 머리로 한 번, 또 자비켜, 목으로 한 번, 자비켜, 허리로 한 번. 근데 요게 좀 덜 어지러워가지고요. 아마 하시기 더 좋으실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하나, 둘, 셋, 넷. 먼저 자비켜로 가시고요.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뭐 처음은 똑같아요. 목으로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자비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갔으면 이제 목으로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또 자비켜.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들어지러워요. 자비켜로 한 번씩 섞는 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지나가고, 한 다음에 머리로 쓰고,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또 자비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목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자비껴.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허리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예. 네. 이렇게 하시면, 네. 되고요. 이렇게 솔로 연습하시면 되고요. 아, 여성분은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뭐, 맨 처음에 이제 자비켜 하면 그냥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근데 이제 머리로 썼을 경우에는, 머리로 썼을 경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목으로 했을 때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 허리로 했을 때는 우르돌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뭐, 다 아시는 말이지만 알고 추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은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 내 앞쪽 이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되고 내 앞쪽에서 머리, 오, 허리 이렇게 주셔야 돼요. 팔이 이렇게 앞으로 주셔야 돼요. 팔이 이렇게 나와 있거나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예 연습하시고 또 예, 또 기술 또 하나하나씩 예 들어서 재밌는 사교 댄스 지루박을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성 발을 또 살펴볼게요. 제가 머리로 했을 때는 한 바퀴 반이 되고요. 목으로 했을 때는 자로돌기가 되고요. 허리로 했을 때는 우로돌기가 돼요. 갖고 이게 조금 감각이 있으셔야지 또 여성, 남성분이 편하게, 남성분 힘들거든요. 이거 하려면. 편하게 이렇게 예, 보조해 주시려면요.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해 주세요. 셋, 넷, 머리로 했을 때는 540도. 한 바퀴 반이에요. 다섯, 여섯, 하나, 둘. 예, 한 바퀴 반 돌아요.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그 다음에는 이제 목으로.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럴 땐 자로 돌기. 네, 그냥 편안한 자로 돌기. 하나, 둘. 그 다음에 허리 돌기.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때는 우로 돌기.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그러니까 요거를 여성분들이, 지금 뭐 차이인가 할 텐데요. 그냥 이거 단순하게 보여드리면요. 단순하게 보여드리면 머리로 했을 때는 한 바퀴 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요게 되고요. 목으로 했을 때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왼쪽으로 돌았고요. 또 허리로 했을 때는 셋, 넷, 다섯, 여섯, 오른쪽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기본 발 다 아시는 말인데요. 요거를 이제 남성의 그 남성의 기술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센스가 있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여성분 거는 또 이렇게
공부해봤고요. 이번엔 제가 남자 역할을 좀 하면서 또 설명 보충 설명 해드릴게요. 여자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일단 자비켜로 간 상태에서 예, 머리로 쓰고 셋 넷 다섯 여섯 또 자비켜 그 다음에 이제 목으로 하겠습니다. 목 셋 넷 다섯 여섯 또 자비켜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허리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예 이렇게 뭐 자비켜로 빠져대고 예 요거를 연달아도 해도 되는데 그건 아마 좀 어지러우실 거예요. 그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은 자비켜를 한번 보내주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자비켜 보여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목으로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또 자비켜 한번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허리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오늘도 또 540도로 머리 허리 하는 거를 네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